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.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일은 지지부진했죠. 월요일장이다 보니까요. 뭐 강하기보다는 2500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이 좀 빠지면서 힘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은데요. 오늘은 뭐 쉬어가자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지수 때는 2500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아래 위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지수는 좀 처질 수 있어요. 이번 주는 좀 시장이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 그렇다고 한들 뭐 크게 쉬거나 이거보다는 잠깐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요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보면 돼요. 2400포인트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. 그래서 지금 2500 라인이 좀 무겁고 여기 매물이 많아요. 그럴 때는 이걸 넘기 위해서는 수급이 많이 붙어야 돼요.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소보다는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? 코스닥으로.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거래소와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다면 우리는 좀 이번 시장은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봐야 돼요. 오늘도 보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. 온 디바이스 때문에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.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게 움직였다.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, 우리가.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들을 우리가 보고 이 업종은 왜 움직였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. 여러분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하게 움직였죠. 보면 어버브, 칩센, DB하이텍, SF 반도체, 그다음에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 좀 쳐졌고요. 그건 뭐냐면 이쪽 라인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월이죠. 1월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쪽을 포인트 잡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오늘 뭐 제약바이오는 좀 쉬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여러가지 게임주는 수랑사이클이라고 했죠.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튼, 그 다음에 펄어비스, 넷마블, 컴투스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. 그 다음에 플랫폼 쪽, 네이버 카카오 잘 보자라고 얘기했고 오늘 채워갔지만 그래도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쉬는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움직였던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죠.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순환 사이클이 되게 강해요. 순환 사이클에 있는 올라가는 있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야지 무작정 따라서 들어가면 손해보는 확률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들도 우리가 조정을 둘 때 들어가고요. 아직도 게임주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. NC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넷슨 게임즈라든지 이런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모멘텀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TSE, 테크윙 뭐 이런 쪽, 그 다음에 제우스, 테스, PSK 뭐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리노공은 강하게 움직였지만 AP시스템 쪽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SF 반도체,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였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2, 3일 후에 지켜보고 있다가 대장을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대형주 포지션은 우리가 화학주로 좀 보자. KCC, 그다음 노트케미칼, 효성, 그 다음에 대한유화, 금호석유화 이쪽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중국 경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레벨업이라 그래요.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오늘 잘 버텼죠. 예. 이 순환 사이클이에요. 그러니까 이 중국 경기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게 화학업종이거든요. 대한유화 이쪽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. 금호석유, 화학업종들 이제 순환 사이클에 도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화학업종 잘 보고요.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,
예, 가스값이 이제 심상치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가스공사 같은 기업들, 지금 중국에 대한 가스 소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주들도 우리가 처음 이제 잘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배당 성향이 강한 것보다 이제 12월에 들어오면 이제 시장 이슈되는 돈이 몰리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, 게임,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. 오늘 보면 LG생활건강, 이건 회복기예요. 내년에 좋아질 거예요. LG생활건강,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걸 꼭 챙겨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게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요. 꼭 보시기 바라요.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이런 쪽을 우리 꼭 봐야 된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이게 순환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전력선 관련주들, 한전 관련주들,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, 한전 KPS, 그 다음에 한국전력, 이런 것들 유틸리티 관련주라 그래요. 이번 겨울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잘 체크해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KPS, 한전 KPS 자리 만들었죠.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.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, 얘들도 위쪽으로 열려 있고요. 한전기술, 여기도 바닥에서 자꾸 올라오는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움직였어요.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. 자, 우리 기술 투자도 강하게 움직였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. 그 다음에 STO 관련주들, 갤럭시아, 머트리, 얘도 한 번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이쪽은 STO 쪽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지는 않지만 이쪽도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유심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테마 위주로 많이 움직일 거예요. 그러니까 테마 위주로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월 말이까지는 월화수목 이 월화수 목요일까지는 코스닥 쪽에 붙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호적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수는 이번 주는 좀 빠질 것 같아요.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도 보고요. 대형주는 2400 정도, 2450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 권역이 나오니까요. 급하게 사지 말고요. 많이 떨어져 있던 업종들,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, 화학 업종, 이번 주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보여지니까요.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주는 시원하게 가는 장입니다.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이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져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나은 시장이니까요.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. 종목이 어려운 분들은 멤버십분들에게 종목을 브리핑해드리니까요. 한 주간에 보는 종목을 브리핑해드리니까요. 멤버십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 에너지 드릴게요.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.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